또한 배 안에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침에 먹을 건 먹어야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음식을 먹으러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가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요, 뭐 그래서 뭐 배멀미를 한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왜냐면 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8일 됐는데,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풍경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죠? 그리고 이미 아침에 벌써 여기에 보시면은 영어나 뭐 그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메인테넌스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체크를 하세요. 컨디션을 체크를 하시고 저는 무슨 이상이 없나 그 부분도 항상 보시다 그걸 사람들이 없을 때 밤에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없는 곳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손을 씻도록 되어 있고요. 네, 11층에 있는 카바나라는 레스토랑은 아침, 점심을 거의 뷔페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엔 지금 닫혀 있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요. 뒤에 보시면은 바다가 펼쳐져 있죠. 아,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일 위에다가 요거트 올리고 네, 미키 이렇게 하고 이제 미키 모양의 보통 와플이에요. 뭐 이제 배를 타고 점점 남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날씨가 하루하루 다 다릅니다. 어제는 좀 싸늘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아침부터 쨍쨍 찡해요.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못 보여진 은색깔이거든요. 은색깔은 한 번 이상 탄 사람, 그 다음에 금색깔은 다섯 번 이상 탄 사람, 그 남색깔이 있는데 그 플래티넘이라고 해가지고 열 번 이상 탄 사람 또는 그 스위트룸에 묵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크루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디즈니 크루즈 하면은 사실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크루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에는 크루즈에 대한 비즈니스가 되게 작았기 때문에 디즈니 크루즈가 압도적으로 이게 원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디즈니 크루즈보다 큰 크루즈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일단은 저도 많은 리서치를 해봤는데 크루즈를 타면요 다른 크루즈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액티비티도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 또한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디즈니 크루즈보다는 덜 되어 있다. 물론 디즈니 크루즈는 진짜 팀 자체가 디즈니이기 때문에 디즈니 캐릭터 아니면 액티비티 그 다음에 모든 뭐 시스템 자체가 디즈니 월드 그 디즈니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각 객실 안에서 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영화 또한 지금 저희들 여러분들 많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 포멀 나잇이랑 저희 옷을 좀 이렇게 갈아입고 내려갑니다. 오늘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저 사진도 이렇게 많이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크루즈에 가면은 항상 이런 저 뭐 포멀 용은 항상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크루즈이기 때문에 사실 포멀이라고 해도 그렇게 포멀하진 않습니다. 뭐 세마이 포멀 정도 하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크루즈를 가시는데 포멀 나잇이 있다 그러면은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진도 찍고 또 오늘 또 저녁 먹는 거 또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게요.